근데 우리 엄마는 본인이 여자 사주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을 알아야지. 그냥 남자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남자, 남자. 네네네. 본인도 알아요? 네, 알고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사주가? 사주도 그렇고, 뭐 본인 성향이? 성향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 지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 예? 얼굴 생김새나 틀도 그래요. 네네. 완전히 남자예요. 맞아. 여자라고 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본인은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 무당사주로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사셨을 거고. 안 들었어요? 아니, 한뭐세번 가면 한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무당사주로 신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신기운까지. 사주가 그런 게 아니고 신기운까지 있어요. 신기운까지 있죠. 본인도 그냥 한의원 가보세요. 어떤 해운원에 가면은 신맥이 뛰어요. 이런 양반들은. 그래서 풀어갈 때, 자기가 살아갈 때, 알고 살아야 돼. 본인 지금 하시는 일은 맞기는 해요. 네. 맞기는 한데, 본인이 조금 팍팍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랑 올해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조금, 일도 조금 안 풀리고, 말빨도 조금 잘안 통하고, 일이 하기도 싫기도 하고, 싫어요, 일단. 근데 또 돈은 필요하고, 의욕이 없어, 지금,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는 인간사도 많이 따라요. 꼬여요. 만나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 네, 원래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원래 꼬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꼬이는 제가 사람? 일단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엄마, 그래도 조금 내 이름도 남자 이름이고, 네, 맞아요. 내 사주도, 남자 사주고, 맞아요. 바꾸려고 그랬어, 이름을. 최근에. 바꿔요. 그 너무 권해가지고, 이모가 고민 중에 있어요. 바꾸셔.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또 삶이 얼마나 사나 싶어가지고, 어우, 왜 그러셔요? 다 늙어서 뭘또 이름을 바꾸. 젊은데요? 근데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네. 이름을 바꿀까? 뭐, 네, 바꾸세요.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바꾸시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네. 이름도 내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돼. 이게 작년부터 그래. 계속 일도 하기 싫고, 만사 귀찮아요, 만사 사실. 귀찮고, 몸도 축축 늘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맞아요. 돈은 필요하고, 돈 많이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고,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남들보다 많이 필요하고. 쓰는 거는 많고, 쓸 데가 너무 많아. 어쩌자고, 엄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부동산 쪽이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부동산 쪽이 하고 싶었는데, 약간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건 너무 찔딱찔딱 하니까, 근데 부동산이 본인한테 더 맞을걸. 그래서, 그런데 너 그것도 늙었고, 근데 우리 아들은 부동산을 권하고, 아직도 부동산이 조금 하시는 게 맞아요. 부동산. 자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작년에 죽었어요. 병으로. 마음 잡아, 엄마. 그래서 마음이 좀 약간 뜨더라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 잡으라고. 뭘 해도 엄마 내 양해 차지 않고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그랬다잖아. 그러니까 꿈과 너도. 이상은 높은데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너무 근데 힘들어. 엄마 이게 본인 삶에 있어서 계속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특히 왜냐하면 내 밥을 먹고 살았어야지. 내 밥? 내 밥을 먹고 살고, 내가 내 사주를 알아야 되잖아. 네네. 나는 남자가 있어도 없고, 네네. 없어도 없거든. 네. 그래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줘도, 나는 내 일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야, 엄마. 네네.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집에서 살림을 그림처럼 하려 그래도 그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그때만 잠깐 좋았다가 난 밖에서 활동할 때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삶이 고단해요, 본인은. 너무 네네. 괴롭고. 언제 풀릴까요? 쉬운 여섯을 난리 버거지 속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60 넘으면 좀 날까요?
아니에요, 엄마. 근데 그거를 20대도 생각했었고, 30대도 그렇게 생각했고, 40대도 그냥 항상 불안 속에 살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30대에서 40대 그 중간쯤? 그러니까 35에서 한40 중반까지, 그한 10년 동안만 좀, 뭐, 경제적인 거든 마음이든 그나마 좀 애기 어릴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서. 근데 어쨌든 본인은 남자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지금 턴을 하시려고 하면 보험은 하시긴 하세요. 하시면서 공부를 가로 조금 하셔야 될 거야. 하시고 부동산을 차라리 하시는 게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도움이 제일. 근데 돈을 엄마 큰돈을 목돈을 들이면서 부동산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큰돈이 움직일 걸, 그거는 이제 투기를 내가 할 때, 그때 큰돈이 움직이는 거, 내 돈이 들어가서 잡아놓고서 물건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인천은요, 특구로 묶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투기할 수 있는 데도요, 없고요, 경기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엄마.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매매나 전매만 해도, 월세만 해도, 그래도 여자 월급으로는 작지는 않을 거거든. 예? 그러면 내가 지금도 투자를 하는 게더 낫잖아. 바짝 한 10년 고생한다 생각하고, 엄마.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리셔야지. 그 그리고 엄마는 이런 점집을 다니는 데가 있으면 그 집을 꾸준히 좀 없어요. 다니세요. 아니 다니는 게 좋아요? 다니는 게 좋아요, 본인은. 마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의지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판단을 엄마가 좀 냉정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뭐 질질 끌고 다니시는 분은 아니야. 네.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딱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을 때는 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내가 다니는 스스로 게. 판단을 못할 때?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가는 데마다 말하는 게좀 틀릴 거예요. 우리 엄마는 가물로 우리 높기 잘 때문에. 못 맞춘 데가 많아. 그리고 마음은 스스로 열지를 않아요, 엄마. 본인이 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 얘기를 남한테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지 점을 볼거 아니야. 네. 근데 마음을 열지를 않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니, 마음을 여는데. 제일 답답한 건제이 보험 문제, 직업적인 거. 그러니까 직업, 내가 직업을 제일 물어보잖아. 근데 제 턴은 뭐, 해도 된다고, 엄마. 턴은 해도 되고, 결정은 그리고 빨리 내리는 게 우리 좋고. 아들은 엄마 결혼 일찍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왜냐면 연애만 좀 일단 하라 그러다가 엄마의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시는 게더 2년? 낫고, 지금 상중이잖아. 네네. 상중에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의 빠그라져요. 그럼 내후년은 괜찮네요. 내후년이나 아니면 35 넘어도 상관없어. 저는 왜냐하면 결혼 일찍 하면 일부 종사 못 한다는 사주거든, 이 얘가 아들내미도. 네. 에? 그거 안 되죠. 좀더 늦게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은 이제 만나는 여자분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할 거야.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올 지나고 하면은 또 헤어진다 소리도 나오거든. 투덕투덕 많이 또 싸우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뭘 벌써? 해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엄마 우울증 좀 걷어. 있어요, 그게. 우울증 좀 걷어. 그러다 어쩔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잖아. 그 단계가 조금 지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도 그 우울증이 좀 있어요. 남아있어요, 엄마. 믿을 사람도 없고, 무기력증? 그런. 뭐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근데 힘내셔야 돼. 지금 엄마가 지금 힘안 내시면 이 아들내미 참 힘들어할 텐데. 혹시 엄마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제 동생 하나 놓으면 안 될까요? 동생 사주 하나 놓으면 안 될까요? 이름. 김종인이요. 몇 그러니까 살? 돼지띠니까 71년 10월 8일. 결혼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일찍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 새끼를 제가 키웠어요. 18개월 때부터. 얘 애를 왜 넣는데? 얘가 지금 이제
요양원에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거야, 마음이. 근데 작년에 혹시 머리 다쳤어요, 얘가? 네, 네, 네. 머리 얘기해. 네. 그러니까 머리. 네. 머리 다쳤냐고 물어보잖아. 뇌경색.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12월부터 지금 6개월인데 요양병원에 있어요. 근데 사람 노릇은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그쵸? 네. 근데 또 얘 마저도 내 차지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계속 재활 요양병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딸 몇 살이에요? 아들인데 아들 지금 23살이에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가 더, 이 사람 사주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와, 근데 얘 고집 엄청 센데.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참. 고집, 지고집이 엄청 세요. 안 들어. 철 안 들어. 이 동생을 사람 노릇은 못할 것 같고, 이제 또 옮기고 싶다고 하는데, 병원을. 옮긴다 한데. 근데 이제 거동은 돼요? 그냥 삼지창, 삼바리 같은 바지. 그거 짓고, 거동 못하고, 쓰기만. 아무것도 못해.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근데 나는. 머리 이제 다쳤대, 머리. 얘까지 내가 차지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의욕이 없는 거야, 작년부터. 얘네 아빠 죽었지. 작년에 애들 아빠 죽었지. 또 얘 이렇게 됐지. 하니까 이제. 근데 그때는 이나들 병원에서 저기 한다 그랬거든.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나마 저건데. 엄마 아들 장가 가면 안 돼. 지금 어떡해? 그냥 연애만 하라 그래. 나중에 결혼은 하고 지금 이 여자는 여자가 상관없어. 이건 지금 누구랑 만나도 좋은 여자를 만나도 헤어져. 못 살아. 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잘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내가 말하잖아, 엄마 아들 내면 일부 종사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면 근데 애기 낳았다고 이제 또 질질 새끼까지 저거 하면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너무 힘들겠다. 얘가 한다 하니 얘도 걱정이고 안 했으면 좋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순 없잖아. 남들은 안 해서 걱정인데. 근데 엄마 그전 아까 죽고 싶은 심정도 세트야 지금. 완전히 3종 세트네. 그게 동생으로 내 처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엄마 근데 동생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뭐 이런 게 없을까? 이제 장애인 그거 아직 지금 그거를 안 했어요. 그 이제 그걸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옛날부터 제 밑으로 있었거든요. 그 주민등록상에 얘를 빼내야 되잖아. 근데 빼내려면 이제 와서 장애인인데 빼낸다는 게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 밑으로 얘를 뺄까. 그래서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거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받는 건 받더라도 만약에 태어난다고 해도 엄마가 다 큰 아들 기저귀 가려줄 순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누나가 난가 싶은 거니까 얘까지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연합파 때문에 이제 뭐 힘들었지만. 근데 엄마 아이 이 그 동생은 엄마가 연세가 조금 드셨잖아.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아들인데 뭐 기저귀 못 가겠어. 어렸을 때는 안 가라니. 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또 엄마한테도 불효인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서 얘기를 들자면 이제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이렇게 요양 받아서 해서 본인은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국가에다 신청을 하고. 뭐 재가 같은 거. 그러죠. 뭐 이런 거? 자가에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 서비스를 좀 받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언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머리를 다쳐놓으니 지금 보안이 이렇게 머리 다쳤다 하시거든. 정상적인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사람 노릇은. 네네, 못해요. 이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거동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 언니도 마음 잡으라는 게 내 몸이 그렇게 상하잖아.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속 힘들고. 그러니까 혹까지 또 붙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조금 털어야 돼, 엄마. 털어지지가 않아. 털어야 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우환이거든, 집안에. 응? 근데 어떻게 이게 다 겹칠 수가 있죠, 작년에? 응? 우환이. 근데 엄마, 요 전에 또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요? 이전에는 없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우환이 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야, 사자가. 이전에? 네. 이전에 한 4, 5년 전에 아버지? 네. 그 상문에 물린 거야, 엄마. 응? 내가 그랬잖아. 좀 다니셔야 될것 같다고 하는 게, 아버지? 네, 우리가 저승사자가 뜨잖아, 엄마. 그러면 우리가 자리거지를 치고 진자리를 치는 이유는 그 사자를 물리기 위한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망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그 우환이 따라요, 엄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 에? 마음을 조금 잡아라고. 이런 데 다닐 거 아니잖아. 다닐 거야? 아, 자꾸 다니면 응. 자꾸 뭐 그러니까 구타라 그러고? 막 침받으라 그러고, 처음에 예전에는, 지금 말고 이제 40대에는, 저는 그쪽으로 한 번도 여기 들어오는 것도 사실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근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잖아. 네 밥을 먹으라고. 먹었어야 된다고. 그네 밥이 젊었을 뭐야? 때. 이런 신을, 신기운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고. 아, 그게 네 밥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겨버렸잖아. 네? 한동안은 좀 넘겼잖아. 넘겼으니까 안 지금, 들렸어, 그때 뭐. 어? 들리지도 않고, 전혀. 근데 엄마, 처음에 막 들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애 때문에 갖고 가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실 애도 되게 속을 썩였는데,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겪었어요. 그애 때문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엄마, 원래는 이 집안은 아버지 사자가 떴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자가 그 전부터 쪘을 때, 그거를 풀어냉겼었더라면, 응? 5년 집안이 이렇게 전에 그럼, 했으면 이렇게 바로 풀어넘겼었다면, 동생은 다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곱곱이잖아. 곱곱이란 얘기는 아버지 상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구조상은 아니거든. 신조상이거든. 거기에 또 남편 상문에 또 동생 이렇게 사자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 엄마. 그게 마음 잡으라고, 엄마. 너는 안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죽인대요? 네. 난 왜? 근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되고. 별로 평탄하지가 않아.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서 왠지 맞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들이며 직장들이 다 직장 다니는 뭐 선후배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니까, 지도 이제 막 가면 부러운지 어쩐지. 근데 엄마, 어쨌든 간에 사자는 좀 물려야 돼. 이 집은 사자가 조금 앞서고, 엄마 너가 마음을 조금 잡으라는 얘기는, 응? 계속 이제 우울증이 오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마음을 못 잡으면, 엄마 너가 너만 손해지.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그잖아. 본인이 지금 신을 받겠어? 뭐를 받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잖아. 근데 내 마음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는 환란을 계속 겪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상문이 들고 사자가 따르면 정신이 멍해요. 멍해요. 판단력이 조금 흐려져요. 그 사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돈 사고도 많이 치고 관제도 많이 끼고 바람도 많이 나고. 이해하셨? 그럴 때. 네.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좀 잡으라는 얘기야. 이런 점집을 다니기 싫다라고 하면 그 풍파를 다 맞아야지. 여기 점집을 다니는 이유는 그 풍파를 맞지 않고 더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단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으로 말하자면 그 집을 이렇게 네네. 신랑이랑 왕래하라는 거죠. 아, 믿고 네네. 뭐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네네. 그게 조금 하셔야지만 요 힘든 시기를 조금 지나갈 거야, 엄마. 그 다니긴 다녀도 한 집에 딱 이렇게 정착하고 뭐 네네. 이러진 않아가지고. 다니긴 다, 점만 보는 거는요, 어떤 만신도 점상에서 다그집 사연을 캐주지 못해요. 안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딱 여기서 막힌 것만 풀고 가자, 이건데, 답을 자기, 구슬해야 될 사람 구슬해야 되고, 치성을 해야 될 사람 치성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도 구태해야 될 사람 치성으로 풀어놔봐야, 내가, 내 만신이 힘든 거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건안 하는 게 나아. 근데 또 치성을 해야 될 사람 구슬해 놓으면 또 성불이 또 없어요.
엄마. 또 기도를 해야 될 사람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어? 이해하셨지? 이 어려운 숙제를 엄마 혼자 어떻게 풀겠나 그래.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전 본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풀려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앉아서 청기누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청기누설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근데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을 안 토해내게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 어? 근데 우리 엄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네, 맞아. 어? 지금 마음 안 잡으면 엄마 언제 풀리? 이 지금 아사리판에 나한테 언제 풀리겠어? 하면 답 없어 엄마. 아 이거 언제 풀리나 싶은 거야 나는. 어? 답이 없어. 이 사자가 득실득실하면 분명히 또 집에서도 누구 하나 또 죽어 나갈 테고 또 이렇게 동생처럼 아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어 이게 지금 자녀가 평생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구슬하고 사는 거고 무당이 만신들이 풀고 가라는 얘기가 그거야 엄마. 그 끼태봐야 엄마 솔직히 좀 나는 무당처럼 불쌍한 거 없는 것 같아.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어? 그치 엄마? 그렇죠. 어 근데 그거 구태하고 뭐 얼마 남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몇 천씩 받나? 흔 아니잖아 엄마 솔직히 말해서. 어? 당신 좋자고 하는 거지 나 좋자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는 사자가 너무 많이 따라져 있고 엄마가 마음을 지금 잡지 않으면 내 말이 지금 귀에 안 들릴 거야. 응? 아들은 잠깐 보내면 안 돼요 엄마. 뭐 이 동생은 엄마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누가 떠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없어. 때문에. 예? 마누라는 없고. 응. 엄만 늙었고. 응. 아무나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보니까 돌아가는 게 내 차. 없어요. 없으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엄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니. 그러니까 해운연마다 점을 보러 가면 엄마 어? 중요한 거는 단골레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에? 단골레들 다 그러면은 5년 7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안 다니겠지 어떤 선생님 전환해도. 근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공수가 나가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그거는 이제 풀고 가셔야지 우리 엄마가 에? 풀려 나가실 거야. 응? 응?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한동안 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본인 성격에 지금 당장 뭐를 하겠다 이것도 못해. 못해요 본인이.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부동산이 어?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기는 해주기는 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정리, 내 마음의 정리를 조금 하시고 점집도 가셔야지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그러지. 응. 응. 여기는 빌어야 되는 사람이야. 빌어야 되는 사람. 응?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건 않고. 어느 누구나 똑같아. 젊은 사람도 역시 똑같아.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내일 모레 60이 더 이제 더 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5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거지. 내가 막 한 쉬운 미만만 돼도 좀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엄마 보험도요 정말 잘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하면 정말 잘해요. 어? 지금 마음이 안 먹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서야지 되는 거 아닌가. 나 역시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심란할 때는 그 마음 잡기가 힘들어요. 제자 역시도 그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마음 잡아. 여기 백나라서 전 보고 다닌다고 답 없어요 엄마. 그럴 것 같아. 어? 그렇잖아. 답 없어요 엄마. 사자는 풀어야 되고. 사장님!